안녕하세요. 저는 요하닉스와 213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근 디렉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특강 내용은 뭔가 디자이너로서, 그리고 패턴으로서, 마케터로서, 전반적으로 그냥 패션 산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명분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많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나를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해준 사람한테 내가 나를 스타일리스트로 고용할 수 있는 명분을 내가 충분히 줘야 돼. 그러려면 내가 어떤 명분을 줄수 있을까? 우리가 연관식에 생각했던 게 선생님인 거고, 우리가 너에게 배우는 선생님인 거고, 너희를 살려면서 하고 말려는 거야. 근데 우리가 왜 끌고 갈 수가 있어?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티셔츠 가격이 120만 원. 1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180만 원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180만 원짜리 티셔츠 살수 있는 그 고객의 기분은 굉장히 잘